그냥 죽어버리자. 이게 너무 힘들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고통 내가 왜 받아야 되나. 고도로 정보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 스마트폰과 CCTV 등 첨단 기기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를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손에 넣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가 주는 편리함, 그 이면에 숨어있던 감시자들이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사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의 위험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다가 큰 사고가 한번 터진 다음에야 그 위험을 비로소 감지할 수 있거든요. 감시사회의 위험을 알아채고 감시자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감시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This is the truth. This is what's happening. You should decide whether we need to be doing this. The greatest fear that I have regarding the outcome of these disclosures is that nothing will change. 수사기관들이 수사 목적 외에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너무 뭐 사람들 사이에 뭐 공공연히 그건 너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강도 용의자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 초 성추문 검사 사건에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 두 명이 약식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저희를 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좀 이루어진 게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강한 신분상의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단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걸 알았다 해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대 2학년 남자 자취방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방송 스튜디오인가. 예.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정말 모두들 분발하셔서. 기성 언론에 비해 뉴스타파는 인력도 장비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부실 수사를 하고도 시내 영역 운운하는 검찰을 방치하고 원충경 수첩에 입이 비서관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말씀을 좀 왜 치고 그래? 아니야 말씀을 좀 수사 중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럼 조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뉴스타파가 그동안에도 그랬지만은 역사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고. 지난해 8월 20일쯤 트윗을 시작해 매우 활발하게 글을 올리다 지난해 12월 11일 일제히 트윗을 멈춥니다. 국정원 추정그룹의 전체적인 관계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핵심 계정이 왕성하게 글을 작성하면 주변 계정들이 RT로 퍼날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단 한 분만 발표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입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하면서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환수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만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